자, 다들 오셨죠? 오늘은 조달청 원자재 비축 사업 좀 점검해 볼게요. 지금 현황은 어때요? 네, 조달청 전략비축물자 과장 박진원입니다. 현재 핵심 광물인 비철금속 8종과 희소금속 8종,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안보 품목 등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저렴할 때 구매해 수출 제한 등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시장 가격으로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꼼꼼하네요. 그럼 조달청에서 비축하는 원자재는 어디서 관리한대요?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문호림 서기관입니다. 현재 조달청은 부산, 인천, 군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등 전국에 원자재 비축기지를 만들어 비철금속 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실제로 보니 아주 든든하네요. 이렇게 비축된 원자재가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요? 네,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김상현 주무관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중국 정부의 요소 통관 중단으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조달청에서 요소 공공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중국 대신 베트남산 요소를 추가 확보하여 요소 수급을 신속하게 안정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비축량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안보 품목들을 지속 발굴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야,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